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촬영은 여의도에 가서 촬영합니다. 세트 촬영이고요. 전에 세트 촬영 몇 번 있어가지고, 좋네요. 그래도 실수하지 않게 발성 연습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런 날이 오네요. 그게 뭐냐면 예전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 현재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게 몇 살이었더라? 그 지인이 19살 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현장에서 만나네요. 진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서로 민폐가 되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여의도에 잘 도착했습니다. 거의 느긋하게 잘 도착하네요.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똑같네요. 여의도는. 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차량에게 딱 좋은 날씨이네요. 하지만 실내 촬영이라는 거 계속 가면서 발음 연습, 발성 연습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 지인이 같은 작품에 만날 것 같은데 서로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유명합니다. 네, 이름만 말하면 되게 유명해서 너무 좋네요. 아무튼 열심히 발음 연습, 발성 연습, 그리고 꿀잘 되도록 연기 잘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할게요. 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방송국에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나름 꿀차를 한 것 같은데, 아, 우선은 제 지인들이 두 명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수다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촬영 준비한 대로 했긴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 첫 대사를 자르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제가 준비한 대로 분석한 대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게 1일 드라마가 엄청 빨라요, 호흡이. 그래서 뭔가 쉬지 않으면 바로 계속 끊지 않고 촬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촬영 잘 하고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습만이 답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사람들 진짜 많을 텐데 이 시간이면.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